우리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 관광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일부는 일단 금강산 관광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지를 보이는데 국회 동의가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선 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전됨에 따라서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그러자 미국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관광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의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러자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에 선을 그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여건이 진전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간의 민감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